부처가 된 계집종 웅면. 신라 35대 경도광 때의 일이다. 아간벼슬에 있던 귀진의 집에 옥면이라는 계집종이 있었다. 옥면은 늘 주인을 따라 미타사에 다녀왔다. 단 하루도 빼놓는 날이 없었다. 그런데 미타사에 갈 때마다 불당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마당에 서서 부처님 염불을 따라 했다. 법당 안에서 기도를 올리던 귀지는 밖에서 들리는 옥면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그날은 더더욱 신경이 쓰여 기도를 망치고 말았다. 화가 난 귀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면에게 호통을 쳤다. 한낱 종년 주제에 염불을 따라 해?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정말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옥면은 울먹이며 말했다. 귀지는 옥면이 몹시 밉살스러워 벌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귀지는 옥면에게 곡식 두 섬을 내어주며 말했다. 오늘 안에 이걸 모두 찌어놓도록 해라. 예, 주인님. 옥면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명령을 따랐다. 옥면은 일들을 어서 빨리 끝내놓고 주인님을 따라 절에 갈 생각뿐이었다.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 간간이 곡식을 찌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을 떤 덕분에 곡식 두 섬을 초저녁에 모두 찌어 놓을 수 있었다. 주인님, 절에 가실 시간입니다. 맡은 일은 모두 끝낸 것이냐? 네, 밥 짓고 빨래하고 바느질도 하고 자갈밭도 맸습니다. 아침에 내어주신 곡식 두 섬도 모두 찌어 놓았고요. 귀지는 할 말이 없어 헛기침을 한 뒤 미타사로 향했다. 옥면은 조용히 귀진의 뒤를 따랐다. 가는 내내 옥면의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온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피곤이 싹 가셨다. 절에 다다른 귀지는 옥면을 노려보며 큰 소리를 쳤다. 오늘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기다려라. 한 번만 더 염불을 따라 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느냐? 예, 주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옥면은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대답했다. 귀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귀진이 기도를 올리는 동안 옥면은 마당에 서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자꾸 염불이 튀어나오려고 해 견딜 수가 없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아 보았지만 저절로 튀어나오는 염불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다. 안 되겠어. 다른 수를 써야지. 옥면은 입에서 염불이 튀어나오지 않게 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먼저 절마당의 좌우에 긴 말뚝을 하나씩 세웠다. 그런 뒤 자신의 손바닥을 뚫어 줄을 꿰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 하지만 옥면은 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다. 손바닥에 난 구멍에 꿰어진 줄을 양쪽 말뚝에다 메어놓고 합장을 한 채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오간 것이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여전히 입에서는 저절로 염불이 튀어나왔다. 옥면은 울음 섞인 염불을 삼키느라 애를 먹었다. 그때 하늘에서 커다란 외침이 우렁우렁 울려 퍼졌다.
옥면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염불하라. 놀란 옥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법당 안에서 기도를 올리던 사람들도 놀라 뛰쳐나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애구머니, 저 계집종 좀 봐. 손바닥에서 피가 철철 흐르잖아. 무슨 일이래? 그러자 다시 한번 하늘에서 큰 외침이 울렸다. 옥면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염불하라.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하늘과 땅이 진동을 했다. 사람들은 벼락이 치는 줄 알고 몸을 움츠렸다. 버선발로 마당에 나와 서 있던 스님이 물었다. 그대가 옥면이요? 예, 그러하옵니다. 어서 법당으로 들어가 염불을 하시오. 스님이 옥면을 법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기도에 참여시켰다. 옥면은 참고 참았던 염불을 큰 소리로 마음껏 외웠다. 서가모니 마치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서쪽 하늘에서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음악 소리는 옥면의 염불과 잘 어울렸다. 그때 갑자기 염불을 하던 옥면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순식간에 천장을 뚫고 나간 옥면은 서쪽 하늘로 둥둥 떠갔다. 한참을 떠가던 옥면은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인간의 몸을 버렸다. 계집종 옥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부처가 공중에 떠 있었다. 부처는 연꽃으로 만든 자리에 앉아 서쪽 하늘로 사라졌다. 그제야 신비로운 음악도 멈추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옛날 백월산 동남쪽 선천촌이라 하는 마을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살았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형제처럼 지내며 같이 공부도 하고 농사일도 했다. 하루는 달달박박이 노힐부득을 찾아와 말했다. 결혼해서 농사지으며 편히 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보람있게 살 길은 없을까? 나도 요즘 어떻게 하면 가치있게 살 수 있는지 고민 중일세. 그날 밤 부득은 희한한 꿈을 꾸었다. 어스름 달빛 한가운데로 황금빛 기다란 팔이 내려오더니 부득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해하다가 문득 눈을 떴다. 아, 꿈이었구나. 그런데 황금빛 손길이 너무도 생생해. 대체 무슨 꿈일까? 날이 밝자마자 박박을 찾아간 부득은 깜짝 놀랐다. 박박도 똑같은 꿈을 꾼 것이다. 이보게, 이건 하늘이 내린 계시인 것 같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같이
불법 공부를 해보세. 그날로 둘은 집을 떠나 백월산 무등골짜기로 들어갔다. 박박, 난 북쪽 사자바위 밑에 암자를 짓겠네. 난 동쪽 곡에 돌무더기 아래 물이 흐르는 곳에 짓겠네. 박박과 부득은 갈림길에서 서로 헤어졌다. 각자 정한 장소를 찾아 암자를 지은 뒤 날마다 불경을 외며 도를 닦았다. 3년째 되던 해 4월 초파일이었다. 해가 저물었을 때 웬 여인이 박박을 찾아와 말했다. 스님,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날이 어두워 갈 길이 아득해서 그럽니다. 여기는 돌을 닦는 암자입니다. 여인네가 머물 곳이 아니니 어서 가십시오. 박박은 냉정하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여인은 터벅터벅 걸어 부득의 암자에 닿았다. 스님,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날이 어두워 갈 길이 아득해서 그럽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여인네가 머물만한 곳이 못됩니다. 허나 날이 어두웠으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부득은 공손히 여인을 맞아 암자에 머물도록 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밤새 연부를 외웠다. 막 새벽이 오려는데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제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집자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놀란 부득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왔다. 스님, 부탁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몸을 좀 씻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부득은 몹시 난처했다. 마음속에 민망함과 두려움이 번갈아 일어났다. 하, 이를 어쩐다. 아니지, 돌을 닦는 사람은 남자 여자를 가려서는 안 돼. 중생은 다 같은 중생이야.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고. 부득은 생각을 정리한 뒤 통에 물을 채워 여인을 씻어주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목욕통 속물에서 강한 향기가 풍기더니 갑자기 물이 금빛으로 변했다. 부득이 쩔쩔매자 여인이 태연스럽게 말했다. 스님도 옷을 벗고 이리 들어오세요. 어서요. 부득은 저도 모르게 옷을 벗고 목욕통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놀랍고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부득의 머리가 맑아지더니 살결이 점점 금빛으로 변했다. 내 몸이... 신비로운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목욕통 옆에 부처님이 앉는 연꽃 모양의 받침대가 생겨나 있었다. 어느새 여인은 옷을 갖춰 입고 말했다. 스님, 저는 관세음 보살입니다. 두 친구분이 열심히 돌을 닦는다기에 도우러 왔지요. 자, 저 연꽃 받침대에 앉으시지요. 그 말을 마친 뒤 여인은 바람처럼 훌쩍 사라져버렸다. 아침이 되자 달달박박이 찾아왔다. 부득이, 나왔네. 혹시 어젯밤에 여인이 찾아오지 않았던가? 박박이 부득을 불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박박은 부득이 여인의 꾀에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방 안에 노힐 부득이 금빛 광채를 내며 미륵 부처님이 되어
연꽃 받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박박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나무 관세음 보살,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간밤에 관세음 보사님을 뵈었지 뭔가. 부득이 간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자 박박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고도 알아뵙지 못하다니, 그간 내 공부는 헛것이었군. 그 모습을 본 부득은 온화한 미소를 띠며 박박에게 말했다. 여보게, 목욕통 안에 금물이 아직 남아있네. 어서 옷을 벗고 들어가 보게. 달달 박박은 얼른 옷을 벗고 목욕통 안으로 들어갔다. 금물이 스며들어 살결이 온통 금빛으로 변했다. 둘은 아미타불이 되어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부처가 되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다. 사람들은 다투어 와서 두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구름떼처럼 모여든 사람들에게 두 부처님은 불법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시오. 날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오. 두 부처님은 구름을 타고 멀리 멀리 떠나갔다.